안녕하세요. 아이샤즈입니다. FS i6S의 마인드 컨트롤러가 제작이 되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인드 컨트롤러에 대비해서 몇 가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변경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버블리사의 EC160 유압 굴착기죠. 그리고 JX 모벨 바캡 E20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불바 순정 상태의 밸브를 가지고 있고, 총천기에서 동작을 거의 맥스까지 움직여야지만, 반응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존에는 마인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지 못했었어요. 마인드 컨트롤러의 이 구분부 쪽을 전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움직여도, 끝까지 엠브션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구현을 시켰고, 다만, 이제 기존에 스픽의 각도가 거의 20도 정도 맞았었는데, 현재 이렇게 잡혔을 때 15도 정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좀더 작은 움직임으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이제 그런 불안감은 훨씬 더 적어질 거고요. 조작하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 장비씩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JX사의 E20, 바캡 모델이죠. 이 장비를 마인드 컨트롤러 FS i6S를 장착을 하고 이제 구동을 해볼 건데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마인드 컨트롤러는 순정 밸브를 많이 열어야지만 작동을 하는 장비들은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스펙을 살짝씩 말려보고 있는데 이제 끝까지 갔을 때에요. 훨씬 더 살짝만 움직여도 작동이 잘 되게끔 이제 그렇게 됐고요. 현재 이 마인드 컨트롤러는 하부 베이스가 없는 버전도 하나 추가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좀더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마인드 컨트롤러로 제작이 됐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트랙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컨트롤러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잘 움직여집니다. 세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마인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여러 가지 총챙기에서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용하시는 장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구현하려면 조금 세팅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말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실 천천히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세팅이 현재 잘 되어 있어요. 살짝 해도 잘 움직여지죠. 손목에 무리도 그렇게 가지 않고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긴 하니까요.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체험복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체험을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셔가지고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빨리 움직일 때는 조금 동작을 크게 하면 빨리 움직이시겠죠. 그리고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스윙. 이렇게 해서 변경된 마인드 컨트롤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마인드 컨트롤러가 새롭게 뮤니얼 뺏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고 찍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기존에는 E20의 마인드 컨트롤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TX16S라는 네비오 마스터의 송신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굳이 그 송신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움직임이 깔끔하게 구현이 되고 조작 또한 기본 송신기를 세팅한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E20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버블리사의 EC160 유압 굴착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블리사의 EC160 유압 굴착기에도 이 FSI6S라는 순정 송신기를 지금 현재 다시 장착을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PX16S를 장착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마인드 컨트롤러를 리뉴얼하고 나서 이 장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나와있는 모든 굴착기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기존에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장비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송신기에 이 마인드 컨트롤러에 이 FS-i6S 말고 플래시카이의 SP8 일부 호환이 가능해요. 다만 여기 이제 구동해 주는 요 쫄배 부분만 바꿔주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하마 가지고 뭐 여러 장비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1760도 마찬가지로 밸브를 서버가 최대한 많이 그 열었을 때 작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펌프가 불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금상으로 북한이 넘어갔어야지만 작동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살짝만 움직여도 작동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이제 1760이든 어떤 장비든 이제 모두 다 호환이 된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무스하게 움직이시죠. 순정 상태의 밸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문 것도 물론 잘 펄려요. 기존에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어야 되기 때문에 펄려고 하면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살짝만 펄려도 잘 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궤보고 한번 굴려볼게요. 자, 궤보 부분도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시죠? 제가 이두 장비를 준비한 이유가 밸브가 바른 상태에서도 이 마인드 컨트롤러가 잘 작동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붐대를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여기에 있는 문금이 끝까지 움직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 말고도 다른 유압 장비들도 다 호환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시차와 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구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개선시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 부분도 충분히 움직이시죠. 자, 안배 부분.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FS-i6S용 마인드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의 송신기 다 지원을 하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개선된 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샤이즈였습니다.